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, 알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소장 김태진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 해결사 최동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심리를 알면 돈이 보인다, 심리 컨설턴트 유혜리입니다. 오늘 알부자 연구소에 도착한 사연은 과연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이제 막 취업을 한 딸을 둔 50대 엄마입니다. 왔어. 우리 딸 왔어? 엄마, 나 오늘 첫 월급 탔다. 정말? 응. 내가 오늘 비싼 저녁 사줘. 기분 내는 건 좋은데 돈 좀 아껴 써야지. 사준다도 정말. 돈 쓰는 것만 좋아서. 괜찮은데? 딸이 3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소비 습관이나 재무 계획이 잘 잡혀있지 않는 상태예요. 그나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적금 들라고 사정해서 적금도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인데요. 앞으로 5년 안에 1억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직은 막막한 일로 느껴지네요. 제 딸이나 저나 금융이나 재테크 지식이 전혀 없는 편이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. 5년 만에 이제 1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어머님의 고민인데요.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조금은 막막할 것 같습니다. 저조차도 그럴 것 같은데, 자 일단 동기쌤, 사회초년생이 5년 만에 1억을 만든다,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?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비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. 의외로 전 간단하다라고. 간단하다고요? 네, 제 목표를 좀 잘 세우시고 말도 안 돼. 나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자산을 만들지 말고 내 돈도 열심히 일을 시켜야 돼요. 돈의 일을 시켜라. 맞습니다. 네, 돈의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돈 굴리는 재미를 느끼실 테고, 자 그렇게 되면 1억 만들기는 네, 꿈이 아닌 현실이 충분히 될 수 있다. 20대 아니지만 그러면 저축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가요? 아니면 더 늘려야 될까요? 상당히 작죠. 네, 실제로 연봉이 3천이라고 하면 한 달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. 그렇죠.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면 150만 원씩 한 달만 저축을 하더라도 5년이면 원금이 8천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은 네. 100만 원으로 살려면은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을 텐데. 대학 다니실 때 100만 원씩 쓰셨어요? 안 썼죠. 그렇게 네. 못 썼죠. 실제로 저희가 용돈을 받을 때 보통 뭐 2, 30만 원, 3, 40만 원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지출을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뜨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출도 잘 조정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3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최소 한 150 정도는 저축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1억을 만들 수 있다.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초반에 조금 공격적으로 저축을 하셔야지 그게 빨리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얼른 5년 안에 1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줄이세요. 예.